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냉동새우 한 마리 넣은 라면이 만 원입니다.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북 군산 옥도면 선유도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글쓴이의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철제 냄비에 든 라면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냉동새우 한 개 넣고 만 원을 받는다며 바가지 요금이 급성인 군산 선유도는 비추천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인 호갱 인증을 받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3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라면 한 그릇에 만 원 받을 거면 금가루라도 넣어주자. 어차피 다시 볼 손님도 아닌데 장사 막 하는 거지. 저도 올여름 피서지에서 얼마나 털리고 올지 남들 같지 않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예,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약을 완료하고 숙박비 결제까지 한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가 오는 8월 익산에서 열리는 싸이 흠뻑쇼 공연을 보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숙박업소로부터 요금을 잘못 기재했으니 5만 원을 더 내거나 아니면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공연이 있다는 소식에 숙박업소들이 뒤늦게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익산시는 공연 당일 전국에서 약 3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연 당일의 숙박업소 일일 요금 평소보다는 2배에서 3배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룹 BTS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 숙박비가 폭등했었던 건데요. 지자체들이 큰 공연이나 행사 때마다 숙박업소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성 없는 지도 또는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어제 낮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상인들이 멍석 위에 바싹 엎드려 석고대죄하듯 큰 절을 합니다. 상인들이 모여 바가지를 안 씌우겠다고 약속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한 겁니다. 상인 100여 명이 모였는데 고객 신뢰 회복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면서 이제는 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사과까지 하게 된 건 최근 온라인상에서 큰 분노를 일으킨 꽃게 바꿔치기 논란이 컸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꽃게를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다리가 다 떨어진 죽은 꽃게가 들어있었다면서 바꿔치기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겁니다.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악명 높은 바가지는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았는데요. 꽃게 바꿔치기 논란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섞어 팔기 바가지 등을 척결하겠다며 큰절까지 한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상인들이 또다시 다리 없는 꽃게를 팔았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14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앞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호객 행위, 섞어 팔기 바가지 등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큰 절을 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다리가 떨어진 꽃게로 바뀌어 있었다는 글이 확산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대한 사과였습니다. 이후 시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사과 이틀 뒤에 시장을 찾아가 봤더니 호객 행위를 근절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다른 가게에 가봤자 가격은 다 똑같다는 등 상인들의 호객 행위가 이어졌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또 꽃게를 구매할 때도 저울 숫자를 확인할 틈도 또 어떤 게를 샀는지 확인해볼 틈도 없이 게들이 상자에 담겼다고 하는데요.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다리 없는 꽃게가 여럿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스닷 마지막 소식입니다. 섞어 팔기, 또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약속하면서 큰절까지 올렸던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또다시 꽃게 바꿔치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래포구를 방문했다는 A씨는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다리 개수도 온전하고 알도 꽉 찬 전시용 꽃게를 보고 동생과 함께 꽃게를 구매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입 당시 A씨가 꽃게를 구입한 상점의 상인은 최근 소래포구에 다리 없는 꽃게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와는 상관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7마리의 꽃게 중 다리가 온전히 다 달린 것은 2마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꽃게는 다리가 한 개였으며 나머지도 다리 일부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어 상인 대표가 큰절하면서 달라지겠다고 사죄한 걸 믿은 내가 호구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주요 단체 상인들은 소래포구 자정대회 캠페인을 열었고 당시 상인들이 큰절을 올리며 바가지 요금, 섞어 팔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이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